여러분은 혹시 메타버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초월이란 의미를 가진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메타버스. 향후 20년을 이끌어갈 주역은 바로 메타버스가 될 것입니다. 비주얼 컴퓨팅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최근 한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인류가 말 그대로 현실을 초월해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의미죠. 메타버스와 연관된 단어들을 보시죠. 게임, 세계, 디지털, 그리고 증강현실, 캐릭터와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마치 현실 같은 이 신세계를 쟁취하기 위해 주도권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이 게임은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타버스 기반의 게임입니다. 전 세계 이용자가 1억 5천만 명, 미국의 9세에서 16세 아이들 3분의 2가 이 게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죠. 블록으로 구성된 3차원 입체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로 구현된 개개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게임을 즐깁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이용자가 40% 폭증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3대장이라 불리는 플랫폼 중엔 우리나라 개발사도 속해 있습니다. 초록창 기업이 출시한 이 애플리케이션은 가입자가 2억 명을 넘어섰는데요. 역시 10대 이용자가 80%로 압도적이죠. 10대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 거리낌 없이 지갑을 열고 제2의 자아로 인간적 교류를 합니다. 본캐와 부캐를 넘나드는 온오프에 능통한 세대죠.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 500억 기록. 최근 메타버스가 화두로 떠오른 데에 일조를 한 주인공이 바로 세계적 그룹 BTS입니다. 지난해 9월 BTS가 신곡을 처음 발표한 것이 TV의 음악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가 아닌 바로 메타버스 기반의 소셜 공간이었기 때문인데요. 신곡이 발표되던 날 게임 유저들은 잠시 게임을 멈추고 소셜 공간에 참여해 BTS의 공연을 즐길 수 있었죠. 그런가 하면 애초에 아바타로 출발한 걸그룹도 있습니다. 실물 멤버 4명, 그리고 각자의 분신인 아바타 넷을 포함해 실물과 캐릭터 멤버 8인조라는 이색 조합으로 합동 공연을 펼쳤는데요. 데뷔곡은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도 진입했습니다. 안녕 카리나, 안녕. 플랫에서 온 기분이 어때? Not bad. 미국의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캇은 게임 속 가상세계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진행한 이 콘서트에는 동시에 천만 명이 접속했고 아바타의 옷이나 액세서리 등 아이템을 판매해 200만 달러, 한화 약 22억 6천만 원을 벌어들였죠.